나오지 않나요? 방송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선물 까보도록 할게요. 네. 제일 주요 목적이 뭡니까? 선물을 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저는 편지는 일단 안 까고 선물만. 뽕. 어 이렇게 보니까 캠으로 보니까 더 말랐네. 어 더 말랐어. 아 지금 위에 빛이 저기 있어가지고 여기 그림자가 져서 그런 거예요. 피부 까만 거 아니에요. 자 캠을 좀 더 어 그래 뽀샤시하게 만들어볼까. 아니, 필요 없겠죠. 선물을 깔끔하게 보이는 게 훨씬 먼저기 때문에 보정은 전혀 넣지 않고 어 선물 이건 선물이 아니야. 이건 내가 산 거. 따랑 따랑. 아 이거 잘 안 보이네. 빛을 좀 더 해야겠는데. 빛을 조절을 하면서 할게요. 빛을 조절을 하면서 약간 어 아 이렇게 하면 잘 보이네. 어 그게 잘 보이죠? 내가 산 거. 내가 이거 산다고 했었지 제가. 샀어. 샀어요. 이건데 유무선 겸용 마우스인데 무선으로 쓰려고. 어 이걸로 제가 이 사무실에서 어 경쟁전 점수 3,700점 찍었어요. 어 처음 쓰는 마우스, 처음 쓰는 환경에서 이 처음 쓰는 마우스로 해서 패드도 새로 샀고 마우스 패드도 다른 걸로. 장패드는 버리고 아 버리는 거 아니고 집에 저기 여기 있고 마우스 부분만 드럽게 커요. 40cm에 45cm인데 엄청 커요. 휴대폰에 받으신 분 한 분 계세요. 사인. 어 진짜 휴대폰에 받으시더라고. 왔고 안 돼요. 아 실제로 보신 분들만 만족하시는 거고 실 안 돼. 어, 방송에서는 아직 안 돼. 전 30이 있었어요. 원래 30이 쓰는데 지금 이번에 따로 샀죠. 아 진짜 선물 들고 오기 너무 힘들었어. 이게 몇 개냐면 이거 3개에 이거 봉지를 주신 분 이것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하고 이거 이거 들고 온다고 죽는 줄 알았어. 꽃 안 부서지게 들고 온다고. 일단은 꽃을 말랐습니다. 마른 건 제가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향은 남아 있으니까 들고 왔던 거에 만족을 합니다. 예 진짜 와 이거 제가 생각을 했어. 그 박스를 풀어가지고 종이 상자를 풀어가지고 뿌듯하죠. 아 뿌듯하죠. 당연히 주신 건 감사죠. 힘들었다고요. 그냥 들고 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 처음에 그 박스를 그냥 그 다 풀은 다음에 그 이렇게 상자에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려고 그렇게 진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처음에 포장했던 그 봉지 그대로의 그 상태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지금 남기려고 그냥 그 종이백 채로 들고 왔습니다. 다 모아서 최대한 그래도 그나마 들고 올기 쉽게 큰 거 위에 안 부셔지는 거 그 위에다가 작은 거 이렇게 막 넣고 해가지고 그거 들고 왔는데 힘들었어. 하여튼 힘들었어. 아 드라이 플라워예요? 아 그래?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난 처음 받을 때부터 말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한 일주일 전에 사신 곳인 줄 알았어. 아 드라이 플라워라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원래 애초에 그렇게 마른 그런 곳이에요. 오. 일단 근데 향은 완전히 남아있어요. 향이 엄청 좋습니다. 오 드라이 플라워. 제가 문맹이라서
이거 주시고 가신 분도 한 분 한 분 있었고 남성분이었어. 이거 주신 분도 있었고. 이것도 어떤 남성분께서 남성 팬분께서 그것도 저거 해외에서 무슨 그 한정판 과자라고 있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키커 킷킷캣 킷캣. 나중에 그것도 해야겠다. 이거 그 앞에 빛 그 뭐래 반사광이라고 해야 하나. 이거 캠 잘 나오게 하는 그거 달아야겠다. 선물 같은 거 혹시 이런 거 할 때 써야겠네요. 얼굴 관리는 없으니까 상관없고. 이거 하고 작은 거부터 깔게요. 안에 혹시 까다가 편지 나오면 편지는 읽지 않습니다. 아, 왜냐면 그게 공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선물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 편지가 없어도 받았던 게 기억은 하기 때문에. 이번엔 작은 거 스티커를 사서 일단 마우스 무선 마우스니까 치우기가 정말 좋네. 이걸 이런 그 앞에 저희 부스에서 스티커를 사서 붙이신 것 같아요. 이 안에 책이 안에 책이 있습니다. 책이 아 이거 이건 가려야 되나? 용기를 주는 책에서 포스트잇 돼가지고 이름이 29생 1호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이거를 주셨고 이 뒤에도 메모가 있고 메모가 있어요. 책은 제가 요즘은 잘 안 보고 있어요. 군대에서는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특히 자기개발 책들하고 엄청 많이 봤었어.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소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이런 그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엄청 많이 봤었는데 요즘 군대 나오고 나서부터는 안 봤어. 아니 도라에몽 가자. 달달하대요. 예. 이거 하고 아 선물 하나마다 다 붙여 놓으셨구나. 아, 이거 못 봤었는데 포도맛 젤리 이것도 다 포스트잇을 붙여 놓으셨네. 이게 구미 마이구미 보통 마이구미라고 하지 않나 이걸? 마이구미라는 다른 제품인가 그는? 아 젤리를 구미라고 하죠? 그래 우마이봉 이거는 일본 제품인데 일본 제품 말고도 제가 이 어릴 때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 앞에 불량식품으로 해서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동그란 원통에 그 주황색 그 원통으로 된 과자에 막 돼 있는 거에 안에 속은 비어 있고 막 씹을 때마다 과자 부스러기 같은 막 가루 같은 거 날리고 그거일 텐데 아마 이게 일본계 원 그거인 거 보나. 좀 밝게 할까? 잘 안 보이네요. 좀 밝기를 높일게요. 그래야 잘 보이니까. 그렇죠? 초코 과자. 초코 과자. 아. 제일 중요한 걸 안 했다. 녹화. 씨. 아, 지금부터라도 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중간부터 아 이런 큰 실수가. 이게 녹화 프로그램으로 직투로 하는 게 아니고 방송 프로그램 녹화를 해야 돼서 이게 지금 이 화면 그대로 나가야 돼서 유튜브 올리는 거는 아 유튜브 올리시는 분들 죄송해요. 아 선물 주신 분도 여기까지 지금부터라도 해야죠. 하여튼 이거 과자 벨포 비타민 이거 군대에서 먹었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막 물에 타서 먹었었는데 그냥 먹기 막 그 벌칙 같은 것도 하고 안에 다른 거는 없네요. 여기까지 안돼 안돼 안돼. 감사합니다.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이름을 언급하면 침묵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언급하진 않을게요. 작은 거 그리고 또 작은 거 하나 더. 이분 거는 와 거의 봉합을 해놨어. 봐봐 여기 이걸로 봉합을 해놨어요.
여기 테이프도 발라놓고. 아, 유튜브에 자동 저장했죠. 아, 근데 그 화질이 좀 안 좋은데? 그걸로 올릴게요. 화질 좀 안 좋아도 유튜브에 그걸로 올려도 나쁘지 않을 거거든요. 화질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거거든요. 네. 차라리 풀 영상을 올리는 게 좋으니까 유튜브 그걸로 올리겠습니다. 후기는 녹화도 따로 하고 풀게요. 잠깐만. 아. 이거를 아예 풀지를 못하게 만들어. 줄 풀었고 테이프는 종이 박스가 상하지 않게 뜰게요. 상하지 않게 뜯어야겠죠? 이거라. 일단은 세 개. 아, 이 안에 편지를 넣어놓으셨구나. 근데 박스 안에 뭔가 들어있어. 박스 안에 뭔가 들어있었어. 어, 뭔가 있어. 일단은 이거부터. 눈쟁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완전 이것도 2단 봉합을 해놓으셨구만. 여기도 봉합이 돼있어. 예. 알겠습니다. 풀고. 오, 이게 찍찍이로 돼있네요. 여기가 찍찍이로 돼있어. 찍찍이로 돼있는 종이 상자는 또 처음 보네. 이 뭐예요? 요거트 파우더. 이 뭐야? 이거 어떻게 먹은 거예요? 물에 타 먹는 건가? 너무 밝네. 프레시 데절트. 이제 물에 타 먹는 건가? 우유 100리터에 스틱 한 개를 넣고 간편하게 요거트 음료를 즐겨 보세요. 이것도 있고. 뭐야 이건 해외. 또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하나를 들어놓고 그 이 안에 들어있던 이 선물 안에도 편지를 하나 더 넣어놓으셨네. 편지가 두 개가 있어요. 아, 편지는 여기서는 읽지 않고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두 개야. 무슨 차가 있네요. 아크바? 악바? 악바? 뭐지 이거? 해외 근데 그린 가든 프레쉬 페퍼민트 100% 허벌 카페인 프리. 아, 카페인 없는. 이것도 라벤더. 뭐 찬가 보네요. 라벤더하고 이거. 아, 이거는 많이 봤지. 키도 이거는 많이 먹어봤죠.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셨고. 부어야겠다. 하나하나 꺼내기. 아, 이거 아직 차. 이거 하나 더 있고. 차 말고 초콜릿인가 이거는? 뭐죠? 해외 그런 게 엄청 많네. 뭐야 이거? 초콜릿 같은데? 초점이 안 잡히네. 칼 무슨 그 프랑스어라고 해야 되나? 불어라고 해야 되나? 영어는 아닌데? 코트 도 레이트 멜크. 아무튼 이것도 5개. 또 5개. 아, 전부 해외 거네? 한국산이 없어. 이건 뭐죠 이거? 초코트 오프? 이것도 금방 그하고 똑같은 그거네요. 이것도 많이 주셨고. 이것도 여러 뭉텅이로 주셨고. 인 아메리카노 블랙. 한국 제품인 것 같네요. 거꾸로인가? 이퀄.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던 것 중에 하나 더. 덜티 샤워젤? 덜티 샤
스프링 워시, 스파이아, 스피아 민트와 멘톨의 깊은 산 속의 연못에 몸을 담근 듯한 시원함을 드립니다. 아, 더티해지지 않도록 더티합시다. 어? 아, 더티해지지 않도록 이 제품을 써라 하는 거구나. 정신을 벌쩍 들게 할 만 시원한 샤워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디워시 같은 건가 보네요. 하우 투 유즈, 마음에 든 그 사람을 당신의 샤워에 초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좋은 생각이죠. 혼자 쓰는 제품이 아닌가? 이거는 뭐죠? 파스 같은데? 이거 일제네요. 뒤에 설명서 보니까 파스 같아. 몸에 막 붙이는 건데. 아, 내가 손목 아프다고 해서 파스를 넣어주신 거구나.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일단 파스, 일제 파스. 그리고 아까 상자 안에 들어있던 그림을 그리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거 초점이 안 맞네. 초점이 안 맞아. 이게 제가 좋은 웹캠이 아니라서, 좋은 캠이 아니라서. 뭐 네 개나 그리셨어. 아, 이것도 있고. 부탁받으라. 근데 하나는 제 그거는 아니니까. 예. 여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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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넣으셨네. 아, 이거 다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겠지? 밥 대신 먹어야겠는데요, 거의? 제 먹는 양으로 생각하면? 한 달은 먹겠는데? 그리고 작은 거 하나 더. 마지막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하나. 이거 기능 이분이 나 아까 남성배 여성배 다 말했었나? 이거 이런 거에 백에 준 거는 다 여성분들. 선물만 주신 분들은 남성분들 대부분. 아, 손바닥. 이거는 파스 같은데, 이것도? 이건 뭐야? 이거 중국제 파스인가? 아니, 일본어인데? 이것도 일본어네요. 이거 이것도 파스네. 내가 저번에 손목... 아, 여기도 편지가. 이것도 나중에 따로. 와, 이렇게 보장을 했어. 와, 보장을. 군대가 계신데? 군대가 떠오셨나? 각 잡아서 포장을 하셨는데? 아, 발파스 휴족 시간? 너츠. 매직 너츠. 매직 너츠. 요렇게 하면 초점 잡히는 건가? 오, 그런 거 같네요. 근데 이게 모니터에 비춰가지고 좀 밝다. 이건 뭐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 닥터 유 같은 약간 그런 건가 본데? 좀 밝다. 씨. 비치니까 반짝반짝 거리는 거. 이렇게 해야겠다. 약간 돌려서 할게요. 안 비치게. 뭐라 적혀 있는 거야? 밀레포지 이탈리아 민 미니 스낵. 나 손바닥 위로 이렇게 올리라고? 아, 이렇게라고? 아, 이렇게 하면 손 올리는 거 안 올리는 똑같지 않나? 이렇게라고? 어쨌든 손을 인식하게 하라는 거 아닌가요? 추파춥스 크리미? 이건 뭐죠? 하여튼 추파춥스
한 봉다리. 우리 아까 전에 닥터너츠 이게 닥터너츠가 아니 뭐야 매직너츠 이게 엄청 많이 주셨어. 이게 뭐죠? 그거 아니야? 초 같은 거 같은데 막 그 향 있죠? 향 같아 포장이. 일본 그게 엄청 많. 아 향이 아니구나. 아니 뭐 이런 게 들어있는데 사탕 같은 건가? 젤 젤리는 아닌 것 같고 잘 안 보이네요 글자가. 뭐지 이게? 막 마약 같은 거 아니죠? 막 대마초 같은 거 막. 아 캐러멜이야? 이거는 물에 타 먹으라고 주신 거 같네 네스킥. 20개. 짭퉁인 그게 아닌 정품 네스킥 아닙니까? 제티가 아니고. 이 뭐야? 각을 다시 맞추려니 되지 않는다. 아니 얼마나 각을 잘 드신 거야? 똑같은 걸 하는데 못 넣겠는데? 아니? 아니? 넘치는데?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제가 정리를 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들고 오다가 이거 나갔어. 손잡이 부분이 칸초. 칸초. 칸초랑 허니버터. 아 내가 군대 있을 때 정말 핫하던 허니버터 집 아닙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까지 몇 번 못 먹어봤어요. 오레오 과자를 엄청 많이 넣으셨구나. 메이플. 아 이거 엄청 맛있어. 카라멜 콜 메이플. 전부 군대에서 먹던 건데? 어? 이분도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마이봉인가? 그거. 그리고 포테이토 크립스. 이것도 본 거 같은데 몇 번 예전에. 이게 미국 건가? 어디겠지? 원산지가 어디야? 인더스 리스트 메시지. Manufactured by the Philippines. Potato crisp. 어디야? 말레이시아 원산지. 수입 어디? 어디야? 원래 게 어디야? 말레이시아 거 같은데 아닌가? 그리고 와 이게 맛이 다 다른 건가 봐요. 이게 종류별로 맛이 다른 건가 보네. 이렇게 넣어주셨어. 노란색이랑 하늘색. 이것도 이 안에 편지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나중에. 이거 편지 같네요. 검은색 딱 봐도. 과자를 그 막 믹스너트 같은 거 하고 쌀과자하고 이거 뒤에 이건 뭐지? 깔까? 그냥? 그래서 편지만 나중에 읽으면 되니까. 아 편지가 아닌데? 아 편지가 아니었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테이프 같은 거라고 해야 반짝이 테이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만드신 거 같은데? 그거 같아. 그 막 가수들 보러 가면 이거 막 아 오빠 하면서 그 들고 있는 거 있죠. 그거 같아. 이게 뭐지? 아 편지. 아 이것도 나중에 제가 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임 카드. 하하하. 드림 카카오. 56%? 아 지금 99% 먹었다 죽는 줄 알았는데. 56% 비트 드립니다. 두 개 넣으셨고. 이거 뭐지? 그린 초코코. 이것도 꺼내서 보여드려야지. 그린 초코코.
근데 안에 진짜 많이 들었네. 근데 ABC 초코하고 이것도 어? 새콤달콤하고 막 그 이거 앞에 매직이 매직으로 왕관 같은 거 그려져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반사가 돼서 두 개를 하나로 붙이셨어. 이름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면 안 되니까 이거 하고 핸드크림. 핸드크림도 두 개나 핸드크림도 두 개나 주셨어. 노란색하고 분홍색. 어디 제품이지 이게? 네이처 리퍼블릭. 이게 예전에 그 사람이 광고하던 거 아니야? 그 뭐 이름 뭐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남자 중에 현빈이었나? 아이고 가는 것도 시간이 한 세월이구만. 8시 이제 간 것도 8시 40분이야 아 선풍기랑 켰네. 그러고 선풍기 좀 켜고 갑시다. 선풍기 쓰러질려. 모니터에 걸쳐놔요. 아직 남쪽은 더워요. 서울은 선풍기 좀 시끄럽다. 안 돼요. 얼굴 안 돼. 아, 오실 때만 보실 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막 하면, 안 돼요. 그림. 이거는 제가 한번 뜯어봤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 뜯어 미리 뜯어봤었어. 궁금해서. 그림이 나 이거 이름 적혀있지 않나요? 보여드려도 되나? 일단은 그림을 궁금해가지고 뜯어봤었어. 이름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나? 어 보이네. 잘 안 보이네. 눈크레 또 모르는 찐따라고 안 들린데. 와 이거는 붙여 넣어야겠다 앞에. 앞에 딱 해가지고 다시 벽에다가 다시. 이거는 풀매트? 네. 아유 글자가 잘 안 보이네. 통풍이 잘 되는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직사광선이나 냉동고에 넣으면 안 되고 햇빛 받으면 아파하고 막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것도 잘 안 보이네. 아 이게 반사가 되네 이게. 하여튼 엄청 귀여운 그림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여름이 지나가 버렸지만 다음에 꼭 사용해주세요 해서 쿨매트를 보내주셨어. 하지만 여기 더워요. 써야돼. 엉덩이에 까는 건가요? 그 방석처럼 쓰면 되는 건가? 그리고 한 번에 일단 다 꺼낸 다음에 합시다. 너무 꺼내기가 힘들다. 뭐지 이건?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인 것 같은데 내가 맞춰볼게요. 밖에서만 보고 핸드크림. 핸드크림이다. 백방 핸드크림이다 이거. 아 나 잠깐만 다리 올리고 있었네. 아 죄송해요. 원래 습관이 나와버려서 아 제가 자주 이걸 다리로 올립니다. 죄송해요.
게임할 때도 자주 다리를 올리는데 아예 습관이 나와버렸네. 게임 켜고 있다는 건 망각했다. 역시 핸드 어 뭐지? 핸드크림만 있는 게 아닌데? 가드니아 마몽드 가드니아 핸드크림 하고 이게 뭐지? 립밤? 립밤이 뭐였지? 립 입 아 입술에 바르는 립 그 뭐지? 그거 비슷한 거구나. 아리따움 진저슈가 에센셜 립밤. 건조하고 각진 들뜬 입술을 매끈 촉촉하게 가꿔주는 립밤. 이거랑 뭐야 립패치? 이것도 뭐야? 이거 뭐죠? 입술에도 팩을 해? 내 피부처럼 빈틈없이 편안한 마이오셀룰로스의 밀착력 콜라겐 성분이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여 피부를 탱탱하게 아 입술을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네? 와 여성용인 것 같은데? 저 립스틱 같은 것도 안 바르는데 이런 거 막 어? 말 많이 해서 그런가? 제 입술을 안 돼요. 막 안 돼. 나이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어이씨 다시 넣기가 힘든데? 이게 봉지 안에 종이 봉지가 또 있어가지고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포장할 때 쓰는 거 종이 봉지 같은 게 또 들어 있어서 선물 넣기가 힘든데 이거 씨, 다시. 안 넣어. 안 넣어. 밖에 꺼내놓고 씁시다 그냥. 어차피 쓸 건데. 어?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리패치 하면 이나 한번 해보지. 아 근데 여성 모델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앞에 설명이 뭐지 이건? 자마공? 제마고보로? 자마고보로? 일본 과자가 엄청 많네요. 주신 것 중에 상당히 많아. 근데 난 무슨 과자인지 모르겠어. 계란 우유 대두압류 약간 그건가? 그 우리나라로 치면 아 비교할 만한 게 없다. 껍질만 비교하면 그거 안에 그 이 초콜릿 같은 거 쭉 넣어서 파는 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가? 약간 바삭바삭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박스 이거 그리신 것 같은데? 아 수염만 있고 눈을 그렸네. 근데 약간 매직이 번졌어. 수성으로 하셨나 보나 이거. 내가 손으로 금방 만지다가 약간 번졌어. 아 계란 과자 진짜. 여기에 변지가 이것도 나중에 제가 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변지를 여기다가 넣으셨네. 뭐지? 빙빙? 짱구 그려져 있는 빙빙 이것도 잠깐만. 아, 너무 편하게 누워서 할 뻔했다 또 방송을. 지금 몇 개 넣으신 거야? 하나 둘 셋 어우 뭐 거의 거의 깔아 놓으셨는데? 그냥? 거의 기초공사를 해놓으셨는데 이걸로? 별 뽀빠이 뽀빠이 그리고 참크래커 두 개 참크래커 그리고 이거는 웨하스. 아 웨하스도 맛있죠. 웨하스도 꿀맛이야. 아 참크래커 또 있네. 이건 뭐지? 초콜릿 같은데? 칼로리 밸런스? 밥 대용으로 먹는 그건가? 밥 대용은 아니고 할까? 아, 밥 대용이라고 해야 되죠? 간단하게? 이것도 두 개. 과자장 다 해도 되겠어요? 제가 왜 한 달 걸린다고 하는 줄 알겠죠?
진짜 한 달 걸리겠다 다 먹는데. 와. 포장해 두고. 그리고 선물 줄 때 깨진다는 게 하나 있었어. 아마 이거 주신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깨진다는 게 있었어. 이거 온 거 같네요. 스냅플 막 키위 딸기 뭐해서 음료수네요. 안 깨지고 잘 들고 왔습니다. 안 깨지고 잘 들고 왔어요. 원본 그대로. 이것도 또 이게 있네요. 아 이 무슨 거의 종류별로 있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거 마이본 우마이본인가 이거. 뭐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다치면 하는 그런 게 들어있네요. 여행용 세트에서 나 아프면 쓰라는 건가? 골목 끼우고 방송해라는 건가요? 아 좀 상처 그 낫는 밴드나 막 이런 게 들어있네요. 알콜 솝. 예전에 이거 일회용 알콘 솜으로 맨날 마우스 닦으면서 썼었는데 이거 하니까 마우스가 엄청 건조해지더라고. 마우스를 좀 촉촉하게 쓰고. 아니다 촉촉하게 아니고 마우스 어차피 플라스틱이지? 미쳤나봐요. 그 건조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느낌이 이상해져요. 드라이 일단 건조해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 그걸 쓴 다음에 마우스를 쓰면. 마우스에 쓰는 게 아니고 어차피 피부에 쓰는 거니까 이거는. 하지만 아프면 쓰라고 해주신 것 같네요. 키보드 저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멤브레인. 아 우마이봉은 진짜 엄청나게 많네. 우마이봉 먹다가 죽겠다. 목 막혀서. 여러분 아직 3개나 남았어요. 아직 3개 남아 있습니다. 1시간 넘어가겠는데 이거? 이거 개봉하는데 1시간 넘어가겠어. 좀 스피디하게 가볼까? 아니다 뒤에 계신 분들 스피디하게 해버리면 안 돼. 선물에 그 그게 손상이 돼. 아 이 그림은 제가 따로 이거 팬분이 그렸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건 저희 멤버님 그리신 거. 멤버분이 그리신 거. 이것도 멤버분이 그리신 건 걸로 알고 있는데. 멤버분이 그리신 거. 이거는 팬분이 뭐 기다리다가 그렇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그리는 걸. 근데 예 있더라고요. 들고 왔어요. 남는 박스가 없어서 여기다가 들고 왔는데. 여기도 편지가 있지만 이거는 편지는 무조건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건이 들어있네요. 수건 3개. 아 근데 진짜 제가 수건 필요했어. 얼굴 닦는 용만 써야겠다. 얼굴 닦는 용도로 써야겠다. 수건. 이게 반사돼가지고 잘 안 보이네. 수건. 오케이. 하여튼 수건 3개. 수건으로 그래야 편지는 따로 나중에 제가 시간을 들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만 주신 분들 거는 다 읽었어. 이미 다 읽었어. 이미 다 읽고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막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카카오톡 그거 아닌가?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반사가 되네. 잠깐 좀. 너 이렇게 보니까 무서운데? 자식이. 그림자 져가지고 무서운데? 눈빛이 창백한 것 같아. 하여튼 귀여운 인이야. 차를
물 말고 차도 같이 드세요. 안 좋아하시면 부모님께. 아, 저 차 좋아하죠. 현미 우엉차. 이렇게 돼 있네. 현미 우엉차. 그만. 누구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아이, 파라초님 감사합니다. 가입 고마워요. 이거는 옥수수 수염차. 좀 밝게 합시다. 다시. 또 너무 어두워졌다. 어? 캠파를 받아야지. 선물이 캠파를 받아야 돼. 옥수수 수염차. 어디 거지?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뭐지 이런 거? 올리브영. 아, 올리브영. 아, 내가 여기다 편지를 다 모아놨구나. 편지는 읽었던 편지는 편지가 이렇게 있어. 다 읽었어요. 편지는 다 읽었고. 자, 이분 선물 먼저 보여드려야겠지. 눈쟁님 물들 드릴 때 편하게 드세요. 제일 큰 사이즈로 샀어요. 카페베네? 카페베네가 아니고 뭐야, 스타벅스 카페베네를 한다. 아니 다른 회사, 타 회사 이름을. 오, 빨대가 걸려서 안 나와 이거 여기. 차가운 음료용입니다. 뭐 교환증? 본상 교환증으로 상품 교환만 가능합니다. 교환 가능기간 9월 9일까지 강남대로점. 강남대로점 가서 교환해야 되는 거 만일 교환하면? 만일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하는 건가 보네. 하자 없는 것 같은데. 와우.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치, 비닐이 왜 들어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진짜 쓸 용도가 엄청 막, 어? 쓸 때마다 생각나게 하려고 이거 플라스틱 제품을 주셨구만. 이거 먹는 거는 그 먹을 때 딱 기억이 나는 건데, 받았을 때랑 계속 쓸 수 있는 제품은 쓸 때마다 그 사람 기억이 나. 쓸 때마다. 노리셨네. 노리셨어. 노리셨네. 감사합니다. 진짜 차를 여기다가 타먹으면 되겠네. 하지만 아, 이거는 박스가, 이거는 따로. 아, 이거 들고 온다 했네. 이건 찢어졌어 여기가.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전날에 오셔서 줬어. 27일날 제가 27일날 잠시 갔었거든요. 예. 근데 올라오셔서 주셨어. 여기는 뭐지? 수분크림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네요. 핸드크림인 줄 알았다. 큰 핸드크림인 줄 알았어. 좀 밝게 낮춰서. 초점이 안 잡혀. 저한테 이런 핸드크림 같은 느낌인데. 수분크림 알로에베라. 아, 스킨푸드 알로에베라. 수분크림도 이제 거의 다 달아가지고 필요하던 참이었어. 선물 다 개봉하면 게임해야죠. 뭐하긴요. 제가 하는 원래 목적이 뭡니까? 저는 오버워치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버워치 해야죠. 물론 다른 게임도 할 수 있지만. 속옷을? 속옷을?
옷도 막 주셨어. 옷은 사이즈는 제가 원래 95 입거든요. 90도 입는데 90은 너무 막 딱 달라본다고 그냥 그래서 M. 저 M 입습니다. 90, 85 가슴 둘레 85에서 94. 네, 이렇게 가슴 둘레가 컸나? 95가 가슴 둘레 사이즈인가요? 상의가? 그럼 맞겠죠. 아이치. 옷을 주셨어. 나중에 이거 입고 방송하면 아 이분도 노리셨구만. 옷은 계속 입을 수 있거든요. 옷은 그리고 입고 방송에 나올 수도 있어. 아 노림수. 이것도 디자인이 이런 디자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라운드. 오케이. 이건 라지 같은데? 93에서 101. 입을 수 있겠죠? 아, 어차피 집안에서 입으면 괜찮아요. 라지는 크면 클수록 집안에서 입을 땐 좋아. 헐렁하게 펑퍼짐하게 입을 수 있어서. 아, 거의 밖에 입고 나가는 건 M 사이즈로. 이런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스프라이트 문인가 이게? 이런 것도 주셨고. 박스를 좀 내리고 갈까? 잘 안 보인다 박스에 가려가지고. 아니 먼저 물건을 다 꺼낸 다음에 해야지. 좀 개인적으로 해야죠. 제가 오늘 해본적으로 느낀 점을 개인적으로도 해야겠다. 왜냐면 더 보고 싶으신데 이게 사람 줄도 사인 줄도 엄청 길고 해가지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뭔가 그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거는 힘들어가지고 살짝 나중에 팬분들 따로 개인적으로 제가 혹시라도 하게 되면 연락을 드려야죠. 뭐 그때 어디서 할까? 밥집 같은데? 밥집이 아니라 뷔페 같은데 하나 좀 빌려가지고 해야죠. 스트라이프 티셔츠랑 양말. 뭐지? 작업용 양말 같은. 내가 디자인을 구식인 건가? 작업용 양말 같은데. 양말 하나 더. 회색 양말 무단무난한 걸 사셨구만. 하얀색 양말 하나 더. 입을 수 있는 거 이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사신 분들이 노린 거야 이거는. 이게 입는 거나 계속 사용하는 거는 진짜 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막 막 주시면 입을 때마다 생각나면 안 되는데. 아 이게 그분이 주신 거였지? 아 그분이 주신 거였지 하면서 입을 때마다 그렇지 이거 그분이 주신 거였지 하면서. 이건 뭐지? 샘플인 것 같은데. 아이크림? 아이크림 어디 쓰는 거죠? 이게 그 막 다른 데서 블로그 같은 데서 막 봤었는데 아이크림도 남자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 뭐 어디다 쓰는 거야 이게? 그냥 눈 밑에 바르는 건가? 눈 주변에 바르는 건가? 아이크림. 아이크림 두 개. 이번에 휴식 시간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하죠. 방송 끝나고 해야죠. 방송 하시면서 하면 게임 보러 오신 분들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거는 편지인데 다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일곱 여덟 와 엄청 많아. 다 읽었어. 다 읽었어요. 진짜 하나하나 한 글자 빠짐없이 제가 글씨를 음미하면서 읽었습니다. 저는 글솜씨가 별로 안 좋은 편이라서 편지 진짜 못 쓰거든요. 엄청 장문으로 막 다 쓰셨더라고. 어떻게 글을 그렇게 막 잘. 아 이거 아까 다 한 거죠? 예, 다 됐네요. 오늘 대부분 주신 것들을 뭐냐면 그거야 먹는 거 과자 자체 모자이크
이어폰 줄.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었어. 진짜 마음 같아서 그냥 택배 상자에 그냥 다 때려박고 택배 보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상자 선물이 그거 될 수도 있고 손상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주셨던 그 포장돼 있는 대로 딱 이 개봉을 딱 해야 이 개봉하는 맛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들고 오느라 죽는 줄 알았어. 난 해봤자 진짜 정말 진짜 주시는 분들 한두 개? 많아야 한두 개? 아니 없을 거라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막 주시는 거야. 아니 설마 나겠어 했는데 막 나한테 막 상자를 하나씩 쥐어주는 거예요. 막 가지라고 막 선물이라면서. 예? 선물이라고요? 혹시 다른 사람한테 주려다가 준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거는 엉덩이에 깔면 되는 거죠. 일단 좀 지금도 약간 찹찹한데 엉덩이에 깔아볼까? 제가 원래 엉덩이에 그 뭐라고 했지? 그걸 깔고 있거든요. 그 통풍 잘 되는 거 등하고 이거 깔아놓으면, 이거 깔기 전에는 이 의자 쓰면 땀 엄청 맺혔는데 이거 쓰고 나서는 땀이 하나도 안 맺혀가지고. 오! 와! 엉덩이 개 시원! 엉덩이 개 시원! 아니! 엉덩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와! 엉덩이 개 시원하다. 이거 주신 이런 거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주신 분들은 진짜 노림수 쩌는 거예요. 이게 다 노림수야. 고도의 노림수. 고도의 그 생각을 얼마나 하셨는 거야. 과자 주신 분들도 무슨 과자를 줘야 될까? 아, 과자를 싫어하시지 않을까? 과자를 줘야 된다면 무슨 과자를 줘야지? 과자 양은 어느 정도 해야지? 포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생각 많이 하셨을 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시원하다. 엉덩이 진짜 시원해. 엉덩이가 마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차가운 그 차가운 돌바닥 거기 앉은 거 같아 지금. 차 끌고 올라오려고요? 제가요? 나 저분이시구나. 차 끌고? 저 차 없어요. 면허증이 있는데. 하여튼 선물 개봉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게임하러 가야죠. 본래 목적이 뭡니까 제 방송에? 게임을 해야죠. 게임을 하려고 보러 온 거지. 물론 선물 개봉도 중요해요. 그래서 선물 개봉도 지금 장장 한 시간에 걸쳐서 거의 개봉을 했고, 네, 제가 막 예,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고요. 저는 이제 이만 가보도록 게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하러 갑시다. 제목을 수정하고 눈쟁이 30. 아프리카도 좀 바뀌었다. 이게 이놈들이 바꿨구만. 예전에 안 이랬는데 외부장치 방송 레이아웃 이거 바꿨네. 내가 무리 넣고 나서 바뀌었어. 근데 이거 3000 나중에 되는지 한번 실험해봐야겠다. 3001로 되는지. 내가 지금 아직 스티커 그거 적용돼 있는 상태라서 4000으로 되면 개꿀인데. 눈쟁이 뭐 무슨 방송이지? 경쟁전 4000점 가나요? 그냥 4000점 가나요? 이 20자밖에 안 돼. 외부 방송은 20자야. 이씨. 자기들 프로그램 쓰면 40자까지 제목 가능한데. 4000점 가나요? 네, 가야죠. 돈이 없어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나중에는 돈 없이 제가 뷔페 하나 그냥 빌려가지고 할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때 오셔서 그냥 공짜로 밥 먹으시고 저하고 막 오버워치도 하고 막 놀고
가시면 돼. 그리고 제가 한 약속 하나 있죠. 오신 분들 중에 뭐 하고 싶으신 분들 그막그 친추라고 해야 되나 했는데, 편지로 배틀태그 적어주신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따로 친추를 걸고, 혹시라도 뭐안 적었는데 친추를 해야 된다 막 하고 싶습니다 하면 해드릴게요.